네, 배당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배당주 쪽을 찾아보는 게 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언론계에서 어제부터 좀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한쪽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제 여러 언론에서 예. 또 이것들을 다루고 있네요. 이제 배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말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에 따라서 배당액은 물론 달라집니다만 이익이 조금이라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업이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배당을 해야 돼요. 이런 네. 것들이 투자자들의 신뢰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경기 어려울 때 안 하고 경기 좋을 때 한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이 회사는 배당에 관련된 어필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선언한 이후에 배당을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근데 주가가 빠져 있잖아요.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금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1일이면 29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신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중간 배당을 했었던 것들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작년까지 그리고 지난 분기까지 나온 건데 올해 예상 순이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을 유지하거든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이익이 난 거에 몇 프로를 주느냐는 거예요. 보통 30%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100억 이익에서 50억 이익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50억 이익 중에 30%는 무조건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따져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된다라면 이 정도 노력만 하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 매물이 다음 주 초반까지 털리게 된다라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2,450 정도까지 짧은 구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배당까지 받게 된다라면 오히려 수익률을 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기회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름 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워낙 뭐 상황도 좋지 않고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시키는 기업들도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고 이런 거에서 좀 중간 배당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뭐 3%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몇 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언론에서 현대차를 거론하고 있는데 현대차 실적이 2분기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업 쪽에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좋대요. 오늘 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게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죠. 채권 수심이 늘어나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경기와 좀 반대되는 주식들인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양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쪽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S-OIL입니다. 정유사들이 하반기 때는 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도 언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2분기까지는 선방했거든요. 2분기까지는 선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유주들의 어떤 중간 배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호주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차, 뭐 리드코프, S-OIL, 뭐 금융지주 쪽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 정유주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 근데 워낙 S-OIL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정제 맞은 얘기도 그렇고 흐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S-OIL 같은 경우 한 2-3천 원 정도 배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3천 원 정도 배당 얘기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2천 원만 하더라도 지금 10만 원 대비해서 몇 프로죠? 2%죠. 2%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선주로 따지면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S-OIL은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따지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어떻게 트레이딩할 것인가. 꼭 S-OIL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증권가의 예상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 뭐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 컨센서스 이익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S-OIL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 1에서
2% 정도 이제 계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주가가 더 하락한다라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3~4%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내가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뭐 많이 떨어진 거 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한번 치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SOE 같은 경우 키움증권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80% 이상을 또 상회할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중간 배당, 배당주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E는 3%대 낙폭 기록 중이고요. 10만 2천 원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